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녹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니라 갔더라. 예.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 가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가시고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수양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루라도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진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런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아무 일 없을 때는 이제 별로 능력이 안 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런 들었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이끌어 줄 것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반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절망적인 생각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저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 말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을 한 반장만 읽으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은 자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 창세기 읽어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자꾸 만들어지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주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구나. 나를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얘기해, 정상적인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성경을 읽은데 일하기 싫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신앙이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그렇게 끌려간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한 반장만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도 오늘 역사하시겠구나. 내게도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많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막 거기서 소망이 막 찾아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너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불가능한 일이 왔는데 불가능한 일 가운데 도전하고 싶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제 부담스러운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케냐에서 네. 케냐에서 유엔 모임이 끝나고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그 유엔 유네스코 문화 행사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행사의 부족 왕이 키스무에 있는 가장 큰 부족 왕이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키스무 부족 왕이세요. 아, 지금 손발에 잘 맞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석하셨는데, 키스무의 이제 그 주지사님이 저를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장관들 마인드교육 하기 위해 저를 다시 불렀는데, 두 번째 다시 방문했을 때,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부족 왕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주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병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그때 제가 가서 안수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나오고 나서 바로 여자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이제 부족왕을 이분이 비서예요. 이분이 왕에게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갑자기 왕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혈색이 돋고 기운을 차리고 막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막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가가지고 왕에게 물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부족 왕께서 조금 전에 한국에서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다 갔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지? 내가 이제 기스무 그 주지사님이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대학교에 마인드 교육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교에 마인드 교육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간 거예요.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비서가 막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 당신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왕의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도대체 근데 우리 왕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왕이 갑자기 다 죽어간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되냐 저한테 그래 물었어요. 그거 궁금하냐고 그랬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냐고 그러니까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했어요. 소파에 그냥 앉았어요.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당신 왕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서 안수복음을 얘기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나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마인드 교육하러 갔는데 이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맨 앞에 앉으셔 한 시간 넘도록 마인드 교육을 들은 거예요. 학생들은 잘 안 듣는데 이분이 막 눈이 떨어지도록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날 따라 나오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서 연락이 왔어. 총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잠깐 총장실에 와서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인사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총장님이 올라가는데 이분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자고 해서 아 나도 같이 가도 되냐고 당신 우리 식구인데 같이 가도 되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총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거의 한 10명 정도 앉아있었는데 회의 도중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그 총 임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인사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가기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심주환 목사님 인사하고 김성원 선교사님 인사하고 또 케냐 요한 김요한 목사님 인사하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저는 IIF 교육위원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나서 바로 이제 컴퓨터를 가져가 PPT를 켜고 제가 잠깐만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40분 정도 제가 인사했어. 40분 마인드 교육 한 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마인드 교육을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 총장님 임원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나 이제 이 비서 사진 좀 드려요. 이 비서가 세 번 들었잖아요. 세 번 듣고 저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분이 막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계단 내려가면 당신 천재라고. 그런 거예요. 천재는 뭐 개뿔이야. 무슨 천재입니까 제가.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뭐 특별한 뭐 은사가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전 법무부 대학 나왔거든. 법무부 대학.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를 법무부 대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도소 한 5년만 살면 법무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알게 돼요. 그 안에서 매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 나서 너는 이번에 5년이야. 너는 이번에 3년이야. 네 5년 받았는데 형을 한 1년 정도 깎으려면은 이번에 그 검사 판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일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진짜 그건 변호사요. 1,000만 원 주고 산 것보다요. 확실하게 깎게요. 딱 들어보면 서당께서 3년이 풍어를 한다고 딱 사건 경위를 들어보면 아 쟤는 저 정도 하면은 3년 받겠다. 딱 재판을 때리면 그 영락 없이 거의 대부분 안 틀려요. 그래 거기서 막 그 법전을 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법망을 빠져나갈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대학을 제가 출신이잖아요. 법무부 대학.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뭐 교회 안에서 구원 받았죠. 교회 안에서 또 마인드 교육 배웠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반격 배웠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케냐에 갔는데 또 케냐까지 오시더라. 키스무에서 케냐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저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내려가면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가 키스무에 있는 모든 그 뭡니까 경제인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대요. 경제인들 이 마인드 교육 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 키스모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지금도요. 매일 문자가 와요. 요즘은 그 번역기가 있잖아요.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가 있거든요. 한국 뭐 단어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너 잘 있냐 하면서 나한테 문자를 넣죠. 한국 자기가 대사가 되고 싶대요. 당신 IF 대사 해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레소토라는 나라를 갔었는데요. 가기 전에 우리가 카톡으로 막 일정을 운운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모잠비크에 들어갔는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가면 구강폐하를 한번 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우리 갈 때 구강폐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오는 기간에 국경일입니다. 구강폐하께서 그 운동장에서 국경일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다 왔었습니다. 야, 우리 거기 가자. 우리 단기 선교사들 응? IF 티셔츠 입혀가지고 댄스팀 데려가자. 그래서 댄스 해주자. 한국에서 레소토 국경일 축하하러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댄스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강패 한번 만나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국왕 폐하는 그 시간에 뭐 하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그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 조촐하게 한다고 나무 심기를 한답니다. 국경일날 나무 심기를 한답니다. 야, 너무 잘 됐다. 우리 이번에 그러면 사바하고 깽이 들고 단기 선교들아 같이 가자. 우리가 나무 심기 한국에서 왔다고 가서 나무 심어주면 되잖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무 심기도 취소됐다는데요. 아, 그래? 그럼 뭐 하시는데, 그 국왕 폐하는 뭐 하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국왕 폐하가 고향에 내려가신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저택에서 쉬신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국왕을 직접 만나기는 그렇고, 그 국왕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많이 있을 거야. 막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친척과 연결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찾았는데 삼촌의 친구를 찾은 거예요. 삼촌의 친구를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삼촌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 IFP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이분이 마인드 교육을 듣고 우리에 대해서 막 100% 마음 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강 삼촌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삼촌을 국왕의 삼촌을 호텔에 모셔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밥 먹으면서 마인드 교육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고 그냥 그 우리 국왕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국왕의 선친께서 우리 국왕을 키울 때 속 키우고 들어가세요. 마구간에서 키웠대요. 어렸을 때 고생을 억수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국왕이 되거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국왕은 어려움을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고난을 많이 가르쳤대요. 그런데 마인드 교육 들어보니까 우리 국왕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너무 똑같다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삼촌한테 또 안수복음을 해줬어요. 또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서 국왕하고 면담 약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왕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15분 거리 떨어져 있는데 혹시나 국왕 면담 끝나고 당신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모아놓을 테니까 당신이 오늘 나한테 얘기했던 이 복음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 좀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 갔는데 이분이 밤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아침 7시에 국왕 면담이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 생긴 처음으로 법무부 대학 출신이 국왕 폐하를 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국왕 폐하 면담이 이렇게 잡혔는데 또 아프리카는 면담이 잡혔다 해도 이 신빙성이 없거든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요. 근데 면담이 잡혔는데 국왕 폐하를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 잘 들어라. 국왕 폐하를 만나거든 이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 절대 네가 먼저 말하지 마. 국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이게 이제 국왕 왕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래요. 그리고 국왕이 움직이라고 할 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국왕이 움직이라고 안 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끼리 만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국왕을 만났을 때는 하다못해 교도소 가도 감방에 가도 룰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그죠? 배웠잖아요. 이번에. 그죠?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항상 화장실 옆에 앉아야 돼. 아주 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난리가 나요. 이게 국왕 폐하를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래요. 국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한다.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된대요. 국왕을 만날 때는. 그래서 국왕 폐하를 만나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쫙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선교사님 저 세 명이 볼펜을 적은 거예요. 적어가지고 국왕 폐하를 만나기 전에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혹시나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떨리거나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절대 그대로 통역하지 말고 그냥 내가 무슨 얘기 하든지 네가 알아서 통역을 해버려.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거 같이 적었죠. 노트 적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든지 그냥 목사님 하락한다고 해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국왕을 만났어요. 국왕을 만났다가 이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이분이, 저분이 국왕이세요. 아주 그냥 털털하시죠. 중간에 저, 국왕이, 머리가 없으신 분이 국왕이 폐하신데요. 머리를 깎으셨더라고. 국왕이 쭉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엔 최수현 자매 있잖아요. 또 시간이 있어요. 최수현 자매가 암에서 벗어난 50몇 개 암에서 벗어난 생생한 간증을 했어요. 살아있는 마인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국왕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IF 설립자께서 레소토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2월달쯤에 레소토를 방문할 예정인데 국왕 폐하께서 교육부 장관하고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레소토를 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면 우리가 센터를 지어서 레소토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분이 끝나고 나서 2월 달쯤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이건 비공식적이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초청 레터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왕 폐하를 만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총리님 만났어요. 총리님을 만났는데 총리께서 이제 면담 약속을 잡았는데 총리님하고 단 이제 그 비서하고 홍익기 선교사님하고 저 갔었는데 총리님하고 인사를 마치자마자 제가 총리님한테 한 40분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총리님이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고 총리님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고 예 이분이 총리시죠. 들으시고 레소토에 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 유명한 대학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레소토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안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이 들어와서 레소토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초청 레터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가는데 오전에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초청 레터를 써라. 그럼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있다. 만약에 레터가 오전까지 안 나오면 내가 너한테 위임할게 하면서 비서실장한테 권한을 넘기고 이제 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강폐하를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 예의가 뭐냐면 구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구강이 말하라고 안 했는데 말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구강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야 돼. 구강이 움직이라고 안 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 반역. 반역은 뭐예요? 반역은 바로 총살이거든. 이게 왕을 섬기는 자세예요. 근데 일개 국왕을 만나는데도 분명히 이런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왕의 허락이 없이 수족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일개 왕을 만나는데도 분명히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수족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왕의 허락이 없이도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요 반역죄에 해당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왕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야 하면 그때 죄인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너 의로워 하면 의인이에요. 이게 왕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어도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워요. 힘드니까 힘들어요.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들다고 할 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때 어려워야 돼요. 그게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아이 힘들어, 아이 짜증나, 아이 괴로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사람이라 해요. 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를 가사를 지었잖아요. 이분이 이 노래 가사를 지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은 이분이 디엘 무디 시대에 같은 복음의 일들을 했는데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웠어요. 이분이 돈이 많았는데 부자였는데 그리고 아들이 피부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마음에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워요. 아내하고 네 명의 딸하고 자기하고. 근데 디엘 무디하고 함께 복음 전할 일이 있어 자기는 합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이 먼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한 일들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합류하려고 했는데 먼저
떠났던 유람선을 타고 떠났던 네 명의 딸 안에 이 배가 가다가 파선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네 명의 딸이 죽은 거예요. 아내만 간신히 살아나왔어요. 이 소식을 뒤에 스웨포드가 이 소식을 접하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돌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식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스웨포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내를 데리러 가요. 배를 타고 데리러 가면서 네 명의 딸이 배가 파손이 돼서 시체가 떠내려갔던 그 장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이 노래를 가사를 지었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를 가사를 지은 거예요. 자, 네 명의 딸이 죽고 한 명의 아들이 죽고 시카고 화재를 모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위치에 있을 때 스웨포드는 평안을 노래했어요. 왜요? 스웨포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재앙인데 하나님 평안이래요. 그래서 스웨포드는 평안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웨포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왕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하면 평안이야. 하나님이 슬프다고 얘기할 때 그때 슬퍼해.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때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반역이야.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일개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판사가 무죄를 때리면 무죄거든요. 바로 석방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는. 내가 아무리 죄 없다고 주장을 해도 판사가 징역 10년 하면 10년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서 죄를 용서해. 왜?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여기 나옵니다. 성경 앞에 모니터에 나옵니다. 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조건을 갖춰서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평생 가도 거룩하게 될 사람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냐? 내가 아무리 많은 산더미 같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맞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죄 안 짓고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한 사람, 그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자, 신앙이 너무 골치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모세는 지금까지 뭔가 거룩한 조건이 갖춰져야 이 땅이 거룩한 땅이야.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야 이게 행복한 거야. 감사한 조건이 갖춰져야 감사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온 법칙이었거든요. 모세야, 신을 벗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야. 네가 걸어왔던 길, 네가 알고 있던 상식 다 벗어야 돼. 모세는 지금까지 뭔가 행복한 조건이 갖춰지면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은 막막한 사막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40년을 쫓겨나서 고생을 하고 이빨 다 빠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소망이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모세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모세는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거룩하다요. 네가 서 있는 땅 가장 행복한 땅이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이야. 우리 구원 받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한 조건이 갖춰져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천국 못 가면 거룩하게 안 되거든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불가능한 거예요. 백날 천날 노력을 해봐요. 아,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데가 모세가 40년 걷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구나. 자,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면 거룩합니다. 그때 그걸 착상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독신주의였어요. 독신주의였는데 결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애들 보면 똥벌레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똥 싸는 기계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애 낳을 때.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으면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더라고. 얼마나 그 힘을 줬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실핏줄이 다 터져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럴만한데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통이 이만한 큰 거예요. 머리통이 나오면 찌그러져가지고 길쭉하게 찌그러졌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내가 다듬었다니까. 근데 그놈이 나왔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요즘에도 맨날 끌어안고 살아요. 막. 맨날 줘 빨고 살거든요. 뽀뽀하고. 이놈의 새끼가 내가 맨날 야단치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해요. 중간에 서 있으면 항상 제 등 돌리고 엄마 모가지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성구가 아빠도 있잖아. 나한테도 좀 와줘. 막 얼굴 밀고 발로 차고 그래요. 근데 이놈이 지가 필요할 때는 어떨 때는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말, 아빠! 하면서 그러는. 이상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지금. 아빠 하면서 그러는 딱 붙어가지고 막 내 여기다 뽀뽀를 해요. 막 볼을 비 뽀뽀를 하면서 오른쪽 손은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손을 흔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아빠가 뽀뽀해주면서 자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 이 착상이 딱 이루어지면 갑자기 세포 분열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엄마의 몸속에서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에게 없었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자식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를 심판할 때 진짜 엄마가 같잖아요. 서로 우기잖아요. 솔로몬이 하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여봐라 칼 가져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쪽으로 공평하게 나눠. 그래서 반은 이해해주고 반은 제게죠. 진짜 엄마가 뭡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자기 아이라고 우기다가 진짜 엄마가 아이의 몸속에 딱 칼이 들어오니까 왕이시여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산 아이를 저 계집에게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 엄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새끼가 죽는 걸 못 보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미 착상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하나님이 일하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사람의 새로운 마음이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어려움, 산더미처럼 많은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막 소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은 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절망하고 낙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크거나 어려움이 커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뭘 해도 하나님이 돕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하면서 내가 뭐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엄마가 자식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막 열심히 해놓고 막 다 뒤집어 나쁘잖아요. 내가 일하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일했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안 하게 때려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인데 이게 발견된 사람은요 어떤 많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형편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그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뭐 시키니까 그거 잘하려고 노력한 사람 거의 100% 시험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거스리고 대적한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뭘 맡겨놓으면 뭐 목사님 실버 대학을 하는데요, 운행하는 사무실에서 운행하는 차를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래요. 막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절대 제가 얘기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일을 목사님이 시켰지만 사무실에서 차량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님 차 그냥 운행 좀 해주세요 하려면은 목사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버스 내주세요 하면 안 내주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럼 그 일들을 하려면은 그냥 고속도로가 쫙 펼쳐진 것처럼 쫙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지구를 떠나는 게 좋아요. 만사가 형통한 줄 쫙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서 발목 잡은 사람 있고 방해한 사람 있고 이간질하는 사람 있고 모함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냐면은 자 그럼 차 하나 빌려 쓰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뭐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면서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따뜻한 커피를 사온다든지 해가지고 아이고 사무장님 이번에 우리가 실버 대학에서 캠프를 가야 되는데 차량이 필요하는데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가 사무장님 생각이 나서 따뜻한 커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 잔 드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복음 전하는 일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서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뭐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장님 목사님 차 내주라 하겠습니다. 빨리 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긴 했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주라고 하는데 안 되기를 바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바짝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바짝 낮추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일들이 풀려가는 건데도 뻣뻣한 장세로 빨리 내놓으세요. 목사님이 하라겠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물론 하라긴 했어. 그 사람 뭐 일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좀 목사님 뭐 얘기했는데 저 사람 뭐 안 해주고요. 이렇게 안 도와주고요. 저렇게 해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안 돼요. 물론 목사님이 교회에 뜨시고 목사님 하라고 했지만 그 일들을 풀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네소토를 들어갔는데 네소토에 이제 장관들 교육이 돼요. 장관들. 그래서 장관들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분들 내소도 장관들이에요. 장관들이 이제 총리님한테 제가 한 번은 면담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총리님, 장관들이 이 교육, 마인드 교육 들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한번 모아주면 총리들한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국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어요. 국회에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처음에 마인드 교육하고 여기는 총리 관저의 회의실이에요. 여기는 회의실이고 여기는 국회 저 머리가 하얀 분이 국회의장이십니다. 의장님이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하고 여기서 마인드 교육을 한 거예요. 갑자기 했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전에는 보니까는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 근데 한 번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 딱 그 행사에 가면 우리가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주인이야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캠프나 이 행사를 내가 주관해 가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니까는 다스리니까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 같은 뭐 교도 출신이 뭐 하겠어. 뒤에 저 뒤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러면 또 안 그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장관님 만나고 구강폐하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특히나 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나 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권 장성들 모임을 만든 거예요. 국권 장성들 모임 하는데 국권 장성들은 이분이 이제 그 2스타, 3스타, 1스타 장성들이에요. 장성들인데 저는 방위도 안 나왔잖아요. 방위도. 미필 훈련도 안 받았어요. 총 한 번 딱 잡아서 필리핀에 경찰 교육 가가지고요. 경찰청장이 총 한 번 쏴보라 하더라고. 그때 한번 쏴봤지. 장성들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을 한 시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인드 교육 끝나고 이 사람들이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부사령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부사령관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그 홍기 선교사님, 목사님, 오늘은 이 부사령관보다도 완스타, 완스타가 있는데 준장이죠. 준장이 이 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분을 초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고 제가 여기서 노트북을 켜고 안수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수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안수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막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오늘 꿈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저 앞으로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레소토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날마다 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죄 때문에 용서를 빌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복음 생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레소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없습니다. 나 오늘 당장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레소토에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그날 꿈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11시 넘도록 안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이제 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갈 때마다 가면 일이 돼서 다음에 또 갈 일 또 생기고 가면 또 갈 일 또 생기고 계속 또 생겨보는 거예요.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보여주면서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일들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저 법무부 대학 나왔습니다. 저 방위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교육은 전 세계 최고라고. 제가 갔다 올 때마다 제 마음에 교회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시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제일 무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우리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정상적인 사람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 자, 이 성경을 꼭 이 창세기 아니라도 그냥 아무데라도 그죠? 아무데나 딱 읽어 반장만 딱 읽어 가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든다. 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겠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반대로 읽는 사람, 사탄이 역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신앙인.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 때문에 지옥까지도 몰라.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하나님 일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도울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너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을 따면 절대 운전면허증을 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적색 생명, 녹색 생명한테는 운전면허증 안 줘요. 왜?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하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빨간불이 돌아가면 직진해버리잖아요. 그럼 사고 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적색 생명, 녹색 생명에게는 절대 운전면허증 안 줍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 행복 생명에 걸린 사람이 있어.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 행복 생명에 걸려버려요. 만 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행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괴로워, 신앙이 내 짐이야, 부담스러워. 행복한 조건이 안 보여. 행복 생명에 걸렸거든요. 그걸 불행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가 불행, 행복 생명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역사해. 이 한마디만 마음에 믿으면 그때부터 불행 생명이 걸려요. 불행한 조건이 하나도 안 보여. 뭘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셨구나. 날 의롭게 하셨구나. 날 거룩하게 하셨구나. 날 구원 받았구나.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막 소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불행 생명에 걸린 사람,
하나님 역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어.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나 안 도울 거야.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아 힘들어. 아 괴로워. 피곤해. 왜? 안 믿으니까. 사람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행 생명이 걸린 사람이 있고 행복 생명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 생명에 걸린 사람은 행복한 조건이 안 보여요. 맨날 불행한 것밖에 안 보여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반대로 불행 생명에 걸린 사람은 불행한 조건이 안 보인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날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막 소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성경 반장만 읽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막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거는 성경을 읽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만들어집니까? 그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불가능한 가운데 도전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태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을 태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사는 사람들.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사는 거예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살 때 5cm에서 8cm 자란대요.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똑같은 물고기가 25cm가 자란대요. 그런데 똑같은 물고기를 강물에서 키우면 120cm 대어가 된대요. 똑같은 물고기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피레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어항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유 부담스러워.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아유 힘들어. 우리 생각이라는 어항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 밖으로 나갔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힘든 일에 부딪혀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이 그때 우리 마음 안의 능력이 그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세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전 세계 최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부딪혀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들어있었어요. 사울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만나서 피했어요. 피하니까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 하나님 날 안 도왔어.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한계 밖의 일들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그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부담스러워 싫어 어려워 이 한계 안에 생각이란 어항 안에 갇혀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는데도 여러분 속에 아무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속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어떤 결정이에요? 그 생각이란 어항 안에 갇혀서 아니야 나는 못해 불가능해 안 돼 어려워 그 생각이란 어항 안에 갇혀서 살 거냐 아니면 한계 부담스럽지만 한계 밖의 일들 가운데 뛰어들 거냐
어려운 일에 부딪혀 볼 거냐. 그때 엄청난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을 이제 해야 해요. 그 결정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앙은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들었던 수 없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려움을 넘고 문제를 넘고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